저도 숙제입니다. 근데 어렵다는 거 보세요. 어려운 거 왜 어렵냐면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이해해 왔어요. 근데 현상은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불성을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해왔는데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대로 지금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이 영성 과목이 아니라면 그냥 다 말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서양의 영성가를 공부하기 때문에 영성은 말로 푸는 건 한계가 있고 최대한 말로 풀어드립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 점을 이해하세요. 그렇게 해서 원래 그런 거예요. 선택을 여러분이 하셨잖아요. 이 과목에 대한 선택은.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아디야 샨티. 아디아샨티는 인도말이에요. 인도말로 자기 이름으로 삼았는데 1962년 미국 캘리포니아 출생이에요. 젊지요. 이제 62년이면 60세요. 예, 한국 나이로는 59세네요. 그죠? 본명은 스티븐 그레이, 일본 조동종 선사, 타이잔 마에즈미의 제자인, 미국인 아비 저스티 아래에서 목조선 수행을 하여 8년 만에 초변성, 그리고 15년 만에 깨달음을 얻었다. 자, 여러분, 항상 두 번 깨닫습니다. 항상 깨달음은 두 번 깨닫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 책 전체가 두 번 깨닫는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영성은 깨달음의 세계다. 현상이 아니라 본질은 깨달음의 세계다. 깨달을 때는 두 번 깨닫는다. 왜냐하면 아주 간단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현상에서 살다가 본질이 성이니까 성품이니까 한번 견한다 이거예요. 한번 본다 이거예요. 현상에서만 살다가 본질을 한번 본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예. 예. 그래서 현상에서 본질을 한번 견성을 했는데 초라는 말을 붙여요. 초견성. 처음으로 견성한다. 근데 초견성을 돈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돈오라고의 뜻은 돈은 단박에 오는 깨닫는다. 본질을 깨달을 때는 돈오 단박에 깨닫는 거예요. 근데 깨달았다고 해서 나의 아이덴티티가 나의 정체성이 한번 봤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현상을 나라고 알고 살다가 본질을 나라고 바로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보통은 바로 현상의 내가 본질을 본 거예요. 근데 완전한 깨달음은 현상의 나가 본질의 나로 변해야 완전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한번 본 것은 도로라고 하지만 이 한번 보고 난 다음에는 이게 첫 번째 깨달음인데 현상의 나의 습관을 이 분별하는 습관 분별하는 이 습관이 바로 치유되지 않아요. 본질을 봤다고 해서. 그래서 도노 다음에 점수의 기간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점수는 자기 분별심을 되게 약화시키는 건데 근데 전문 용어로 쓸 때는 항복이라고 불러요. 분별심을 항복받는다고 이렇게 써요. 왜냐하면 분별심이 그만큼 끈질겨서 그래요.
그래서 항복 귀신 그 마음을 항복받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도노 숙연성을 한 것을 도노라고 하지만 이 도노 이후에는 점수 과정이 있어서 자기의 분별심을 항복받는 과정이 있어서 완전히 항복이 되면 돈수라고 불러요. 돈은 이제 단박에 닦음까지도 마쳤다. 점수는 점차적으로 수행한다. 점차적으로 수행한다. 돈수가 되면 이제 수행이 마쳤다. 그래서 도노 점수하고 도노가 완성되는 거, 도노 돈수, 도노 돈수와 도노 점수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말해서 깨달음은 도노 점수를 하고 도노 돈수를 해서 완성한다. 항상 두 번 깨달아요. 왜냐? 우리들의 분별하는 습관이 끈질겨서 그래요. 분별하는 습관이 끈질겨서. 그래서 수행은 도노 점수하기 위한 수행도 있지만 진짜 수행은 도노 이후에 점수를 진짜 수행이라고 불러요. 도노 이후에 점수가 진짜 수행이다. 이 자기의 본질을 알아차리는 것은 인연만 있으면 소질이 좀 있으면 알아차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지금 지켜보세요. 저의 몸은 물질이죠. 그렇죠? 지금 저한테 저의 몸이 물질이 있어요. 그럼 저한테 물질만 있을까요? 저의 100%가 물질이 저의 100%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저의 정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몸을 움직이는 건 정신이잖아요. 그럼 정신이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도 각자 느껴보세요. 여러분 몸이 있죠? 몸은 물질이에요. 물질이 스스로 움직이지는 못하죠. 근데 몸을 움직이고 있죠. 그럼 무엇이 있어서 몸을 움직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의식. 정신이라고 하건 의식이라고 하건 이렇게 알아차리는 건 어렵지 않다 이거예요. 혼자서 이걸 알아차리기는 어렵지만 먼저 이걸 아는 사람이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 지금 이렇게 저한테 지금 여러분 각자한테 물질만 있나요? 의식이 있잖아요. 의식이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확인하는 작업. 요걸 한번 딱 이렇게 알아맞죠. 아가 있어요. 아 이거. 다시 몸만 있어요? 뭐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뭐는 눈이 안 보이죠? 눈이 안 보이는 살아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거를 의식이라고도 부르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생명이라고도 불러요. 저 생명이 이렇게 있었어. 이 생명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공성이에요. 텅 비어 있어. 텅 비어 있지 않나요? 모양이 아니잖아요.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각성, 깨어 있어요. 공성과 각성, 이 두 가지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정신은 우리가 물질만 있는가? 아니야. 정신도 있어. 근데 어떻게 있는가? 텅 비어 있고, 그리고 비어 있어. 그러면 이거 확인하는 거. 어? 아, 이거 지금 생긴 게 아니고, 본래 있던 건데, 우리 어렸을 때 이것도 알았어요. 사실은. 어렸을 때 자기 의식을 한번 눈치챘었어요, 우리가. 어릴 때. 근데 지나가 버렸어요, 그냥. 그러고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엄청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걸 모르면 몸을 날아보고 살아요. 몸을 날아보고 하면 갈등 생겨요. 두닥치잖아요. 근데 이 정신이, 이 의식이 나인 것을 알아채는 순간 나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어느 정도 크냐? 놀랍게도 시간, 공간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침에 보세요. 아침에 이제 의식이 돌아오잖아요. 잠을 푹 잘 때는 우리 여섯 감각기관, 안, 이, 비, 설, 신, 의, 생각하는 의,
안디비선신의라고 하는 여섯 개의 감각기관이 잠을 잘 때는 다 닫아요. 쉬어야 되니까 충전하죠. 감각기관을 닫아가지고 닫으면 현상이 사라져요. 감각기관을 닫으면 현상이 사라져요. 그러면 본질하고 접속해요. 그 본질에서 충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자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잠 못 자면 피곤하지요? 배터리가 간당간당한 거예요. 근데 밤에 잘 때 배터리 충전을 어디에 하는가? 본질에 접속하는 거예요. 그 본질에서 이제 에너지 충전을 해요. 그러면 끝나면 아침에 감각기관이 열리면서 의식이 발동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아침에 이제 제일 먼저 잠깰 때는 아무도 없었지요. 감각기관을 닫으면 이 현상이 사라져요. 현상은 꿈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것이 잠에 폭 들어서고 있어야지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이 잠잘면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보이는 것은 우리 눈의 작용으로 형성된 정보체계예요. 시각정보들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시각정보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만 닫으면 사라지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있다고 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눈을 닫아도 안 사라지는 게 본질인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본질은 안 사라져요. 불생, 불멸이에요. 그리고 현상은 생, 멸이에요. 생겼다가 사라진다. 인연 따라서. 그래서 아침에 눈 뜰 때 아침에 제일 먼저 의식이 돌아오는 거 아시겠습니까? 의식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기관이 이제 열려요. 제일 먼저 의식이 먼저인 거예요. 그리고 감각기관이 열리면 아직 눈은 감았지만 새소리가 들려오잖아요. 되게 그렇거든요. 도시라도 웬만하면 새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눈을 감은 상태지만 새소리가 들려오면 새소리 덕분에 공간감이 생겨요. 공간이 없다가 의식이 돌아오면 눈은 아직까지 눈을 감고 있지만 새소리 덕분에 새소리가 지각되면서 공간감이 생기고 새소리가 짝짝짝하고 지나가지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의식 안에 의식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순서가, 존재의 순서가 이해되죠? 시공간도 의식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시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간이 생기면 X축, Y축으로 해가지고 삼라만상이 시공간의 좌표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눈 뜨면 지금 방이 침낭이 보이고 달력이 보이고 벽이 보이고 창문 너머로 뭐 구름이 보이고 또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고 모든 것이 나타나죠. 존재의 순서가 의식이 1번, 시공간이 2번, 시공간의 좌표 속에 삼라만상이 3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간에 나타나는 것이 몸하고 생각 감정인데 그거는 순서가 3번이잖아요. 진정한 나는 1번인 의식이라고 해요. 그 의식은 자각되지 않을 뿐이지 잠에 폭 들었어도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숨을 쉬지. 의식이 있으니까 숨을 쉬는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죠. 피가 돌고 숨쉬고 하잖아요. 잠자도. 그러니까 의식은 살아있는 거예요. 의식은 언제나 깨어있는 거예요. 그걸 지각하는 것이 감각기관이 열려야 지각이 되니까. 그건 지각은 이제 잠에서 깰 때 그게 열리면서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 세계는 지각으로 투사된 세계예요. 사실 알고 보면 진실을 말하는 여러분 너무 놀라실까봐 말을 못 하겠어요. 해주세요. 안 놀리겠습니다. 이 순간에도 이렇게 찰나적으로 나타났다가 찰나적으로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지나간 몇십 년을 살았지요, 우리가. 그죠? 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사는 그 인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몇십 년이 있잖아요. 그 몇십 년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사라져버렸죠. 어디 가서 있을까요? 어디 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몇십 년이 어디 가서 있을까요? 사라져버린 것이 100%예요? 아니면 뭐 50%예요? 어느 정도 사라졌어요? 우리가 분명히 살았어요, 몇십 년을. 산 끝에는 현실처럼 생생했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과거 있냐?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이에요. 기억 속에만 있잖아요. 근데 그 기억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리얼리티예요? 아니면 이미지예요? 이미지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60년은 사라지고 없죠. 이미지로만 남아있죠. 근데 그것도 가물가물하죠. 나중에 우리 죽을 때 전생애가 필름 돌아가듯이 샥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60년이 저 같으면 60년이 사라지고 없다면, 이걸 진짜 사라지고 없다는 걸 내가 못 신한다면, 60년이 사라지고 없다면 지금 우리 수업이 2시간짜리죠. 지금 우리가 이걸 사실처럼 느끼죠. 지금 이 수업을 사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60년이 사라지고 없는데 이 2시간도 바로 지나면 이것이 살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듯 하지만 지금 찰나변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60년 과거가 그냥 없는 게 아니고 완전히 없어요. 깡그리 없어요. 다시 말하면 환이었어요. 지금 이거는 60년이 환인데 지금 한두 시간 이것이 쪼개면 지금 불과 몇 초잖아요. 지금 우리가 비록 현실로 느끼긴 하지만 이것도 환이라고요. 바로 사라지고 없는 거라고요. 꿈하고 똑같아요. 꿈속에서도 우리가 꿈꿀 때는 그때가 사실로 믿어요. 꿈속에서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고통이 있으면 아프잖아요. 꿈 안에서 고함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사실처럼 느껴진다. 꿈에서는 깨어나면 뭐예요? 완전히 꿈이잖아요. 현실도 우리한테는 사실로 느껴지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면 이 순간도 찰나생 찰나멸이라서 이것을 실제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 찰나생멸이 보여요. 눈이 밝아지면 찰나생멸이 보여가지고 이게 그대로 환이에요. 그냥 환이에요. 있는 그대로 사실이에요. 환이라는 것이 색적 시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놀라잖아요. 아, 저 사람이 미쳤나? 이 생생한 현실이 없다니. 그러니까 본질의 입장에서 보면 찰나생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꿈속에서는 꿈이 사실로 보이듯이 본질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하면 현상의 입장에서는 현상이 사실처럼 느껴져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지고 뽑는데 꿈이라는 게 본질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본질에서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가? 꿈속에서 꿈인 줄 알고 산다면 집착이 어떻게 될까요? 꿈속에서 이것이 꿈인 줄 알고 산다면 그 꿈에 대한 집착이 꿈에서도 울고불고하지요. 그것이 현재 줄어들겠죠. 이게 꿈인 줄 안다면 마찬가지예요. 현실에서도 이 현실이 하나의 찰나생멸하는 환인 줄 안다면 여기에 대한 집착이 현저히 저절로, 내가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고 저절로 현저히 줄어들어요.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나의 본질은 불생불멸이고 한계가 없는 우주를 안고 있는 시공을 안고 있는 무한대의
텅빈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의 존재예요. 이 존재가 잠시 이 몸을 가지고 여기서 이 지금 꿈을 펼쳐지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즐거운지 아세요? 최대한 즐겁게 살아요. 기왕 꿈인 줄 알고 아는 사람은 거부주의에 빠지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즐거워 이게.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사태 때문에 여자들이 지금 거기서 아주 어려워하니까 다들 안타까워 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저한테 물어봐요. 제 책임도 아닌데.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 아프가니스탄 여자들은 왜 저렇게 억압된 세계 속에서 여자는 인간으로 지금 안 한다니까. 교육도 박탈하고 한다니까. 왜 저렇게 되어야 하느냐. 저렇게 왜 존재하느냐. 이 땅에 왜 존재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보면 그런 질문에는 자기를 속 뺐잖아요. 자기를 속 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지금 현상의 세계는 완전히 연결된 하나예요. 그냥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그냥 일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 한 명 한 명 전체가 다 사고방식이 다 연결되어 가지고 저렇게 일어나고 있지. 나는 책임 없고 저거를 왜 저렇게 벌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아주 인연이 얼기설기를 겪어가지고 저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신 안 차리고 남의 자기가 지금 자기 속은 분별하느라고 뭐 부글부글 뭐 번뇌망상이 들끓고 있으면서 그것도 번뇌망상이거든요. 알고 보면 아프가니스탄 걱정하는 것도 걱정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망상이에요. 번뇌망상이에요. 꿈속에서 그런 걱정하고 있다고. 근데 꿈에서 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서 벌써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 내 안에서 탈레반이 수많은 생명현상을 억압하고 있어요. 탈레반이 여자를 억압하는 건 게임도 아니에요. 내가 내 속에서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 감정을 없애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정의의 이름으로 얼마나 나의 상처들을 짓밟습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것이 또 만든 줄 알고. 그러니까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나부터 정신 차려야 돼. 우리 안에 탈레반이 있어요, 여러분. 탈레반이 알라 신의 이름으로 해요. 탈레반의 말 자체가 신학교 학생이란 뜻이에요. 탈레반이 신학교 학생은 말이에요. 신학교 학생은 배운 대로 신학에서 이슬람 율법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저걸. 우리는 안 그런가? 우리도 나름대로 자기 신의 이름으로 지금 자기 안에 있는 부적인 것부터 억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통스럽지.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시야가 넓어져서 전체가 다 연결되고 저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고 나부터 내 안에 탈레반이 있었다. 그 탈레반이 정의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나를 억압하고 스스로를 억압하고 있다. 그 주사해가지고 또 자식이나 주변 사람을 또 억압한다고요.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무슨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뭐, 신의 이름으로, 또, 뭐, 진리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봐서 모든 것이 내 책임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깨어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탈레반, 저 아프가니스탄 달려가서 막 말리지 않았다고요. 각자가 이 꿈에서 깨어나고 신명하게 스스로 깨어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길어졌지만 다시 돌아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여튼 이분은 8년 만에 초견성을 15년 만에 깨달았다. 초견성하고 빼고를 분별심을 항복하는데 7년 걸렸죠. 대개 그래요. 이 사람은 빠른 거예요. 10년 이상 걸려요, 대개 10년 이상 걸려요. 한번 본질을 깨닫고, 본질 깨닫는 것은 단박에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런 말 듣고 깨닫는 거예요. 뭐가 본질이에요? 지금 물질 움직이는 이거.
물질이 움직이는 이거, 깨어있는 이거, 의식. 의식 있어요? 없어요? 알아들으라고. 여기서 알아들으라고. 알아들으라고. 딴 거 아니라고. 이거라고요. 이건 안 변한다고요. 크기가 없어요. 무한대로 펼쳐져 있어요. 이게 생명이라고요. 이 생명 안에, 이것 안에 삼가만상이 이따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깨닫게 되면 전부 다 나예요. 김아무개는 가짜고, 김아무개는 가짜고, 진짜는 이 전체를 안고 있는 이 하나, 이게 나예요. 그러니까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에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깨어나면 본질로서는 하나예요. 부처님의 본질도 이거고, 예수님의 본질도 이거고, 나의 본질도 이거고, 여러분의 본질도 이거예요. 이 지금 커피의 본질도 이거예요. 모든 것이 다 동등해요.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가 있는 따라 나타나는 것이 다양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게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깨닫게 되면 한 개 생명이 가지가지 꽃으로 피어있는 야생화 들판이에요. 지금 이 세계가. 그 안에는 탈레반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분별하지 않으면 인연따라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지 않으면 인연따라 모든 것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미만 꽃이 아니라 악의 꽃도 꽃인 거예요. 악의 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내가 넓어지면 빨간 꽃도 있지만 검은 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 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임이 나한테도 있으니까 이런 깨달음과 지혜와 자비를 통해서 이 세계를 그래도 기왕이면 좋은 곳으로 변해가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이 있다. 자, 1996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비영리기관 공동체 오픈 게이트를 세우고 법회를 열고 있다. 법회의 다르마 모임은 주로 설법과 침묵생, 묵조선을 주도한다. 이분이 묵조선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묵조선이 굉장히 좋은 수행법이라고 생각해요. 묵조선을. 가나선도 좋은 수행법이지만 한국에는 묵조선이 없어요. 가나선 1년도예요. 근데 일본에는 묵조선을 많이 해요. 묵조선이 더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수행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려도 못 깨닫고 있잖아요. 다시 분별 속에 휘말려 가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저를 안 믿으니까. 저를 안 믿으니까 제가 본질이 이겁니다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이 못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 이해하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기존식으로 분별 속에서 본질도 이해하고 말하고 그래요. 그만큼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서 티베트 같으면 이런 걸 가르칠 때는 전재산을 받아요. 실제로 밀라레파라고 하는 책에 보면 밀라레파의 스승이 마르파인데 마르파가 초급자한테는 안 그러는데 중급자가 이제 고급 정말 깨달음의 절정 즉 돈수 저거 공부, 저거 가르칠 때는 전재산을 받아요. 그래서 한 제자가 전재산을 가지고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파라고 하는 스님이 듣보더니 너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나의 규칙은 도노선수를 공부할 때는 너의 전재산을 바쳐야 된다. 저는 전재산을 다 가져왔는데요. 저는 정말로 전재산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바리바리 그때는 돈이 없어서 돈이 그렇게 약할 때니까 티베트 옛날에 모든 걸 다 처분해가지고 바리바리 사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스승님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봐라. 생각해보니까 자기 재산 중에 늙어가지고 절름발이 염소가 안 있었어요. 근데 그 염소가 다리를 저니까 그 먼 길을 데려올 수가 없어서 걔를 쫓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쫓아가서 다시 그걸 얻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영생을. 그래가지고 이거 배우면 그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 일화가.
그러고 공부를 시켰다고요. 이 말은 뭐예요? 그 완벽한 믿음은 정말 모든 걸 같이 믿는 것이 완벽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도로도를 하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그 재산에 몇 배 되는 걸 더 줘가지고 가서 절을 지어서 남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생각해보니 법이 그렇게 전해왔다고요. 법이 정말 깊숙한 법을 가르칠 때는 정말 믿음 속에서 주고받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인스턴트 공부를 하고 있는가. 뭐 유튜브 상에서 잠시 보고 말고 여기도 하여튼 여기는 그래도 유튜브보다는 100배 1000배 많은데 그래도 인스턴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여러분 이런 공부 시킬 때는 3년간 물만 띄었잖아요.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돌을 닦을 때는 그 마음을 먼저 한복 받는 거거든요. 3년간 분말 없이 물만 길러오는 그때 얼마나 순화되겠어요. 그 그친 욕망이 얼마나 정화되겠어요. 그 준비된 상태에서는 한 말만 하면 깨달아버리는 거예요. 손가락만 들어도 깨닫는 거예요. 도가 뭡니까? 지금 이거 올리는 거. 여러분, 이 간단한 거. 손가락 이렇게 올리는 이거. 이게 도예요.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느냐, 못 되어 있느냐를 하는 게 딱인 거지. 쉽게 안 가르쳤 거예요, 옛날에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때문에, 서구인들 때문에 지금 쉽게 가르쳐요. 동양에서는 어렵게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은 막 다 까발려 놓고 있네, 이 세계를. 즉, 이 저같이 전문가가 이 책을 읽으면 기절했었죠, 기절했어요. 깨어나면서 그 다음까지. 깨어나면 도노전투예요. 깨달으면 도노돈수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지금 7년 걸렸다는 거, 보통 사람이 10년 걸렸다는 거, 그 과정을 설명해 놓고 옛날부터 이거는 비밀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다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바뀌었어요. 이런 책은 일반인들은 어떨지 몰라도 전문가한테는 금과 옥조예요. 정말 전재산을 바쳐도 얻을 수 없는 비결인데 이거를 이렇게 책으로 자세하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다음에 현재는 미국을 대표하는 선사가 되었다. 아디아산티가 영국 왓킨스북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선정하여 여기서는 매년 선정해요. 전 세계의 영성 지도자들한테 점수를 받아가지고 해마다 집계하거든요. 2020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 100인에서 88위에 올랐다. 참고로 1위는 달라이라마예요. 지금 전 세계 지성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영적 지도자 1위 달라이라마, 2위가 프란시스코 교황, 3위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에카르트 톨레, 7위가 틱나탄 스님. 틱나탄 스님은 지금 월남에 계세요. 최근 소식을 들었는데 병 드셨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사람은 알아보신 분 아직은 괜찮았어요. 근데 참 그 제자들이 지금 정성으로 틱나탄 스님을 돌보고 있어요. 그래서 월남에서 고향인 월남에서 정말 제자들의 극진한 부사님 속에서 아직은 살아계세요. 그렇지만 그의 활동은 이제 완전히 못하고 그냥 사람이 오면 알아보고 하는 그 정도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틱나탄 스님 7위에요. 2006년에 첫 번째 법문집인 춤추는 공 Emptiness Dancing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엠프티니스가 본질이에요. 이 세계가 뭐냐? 본질이 춤추는 거예요. 이 책은 묵조선의 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다. 엠프티니스 댄싱의 한마디로 말하면 책의 내용은 묵조선의 전통이 이거예요. 묵조선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 속에 앉아 있는 것은 이게 수행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 속에 앉아 있는다. 이것이 묵조선의 수행이에요.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연적인 깨달음이 일어나도록 허용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정말로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침묵 속에 앉아 있으면 본질이 깨어나요. 그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여러분 저 같으면 자주 이 공부하는 사람끼리 자주 만나서 차를 마셔요. 그럼 보세요. 차를 마실 때 수행을, 차 마시는 걸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차를 마시면 저절로 대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대화하죠. 그러다가 한번 대화가 끊기는 때가 있죠. 이해되세요? 차를 마시다 보면 대화가 딱 이렇게 끊어지는 때가 있죠. 그러면 생각을 하니까 생각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대화가 끊어졌다 이 말은 깨어는 있는데 말을 하지 않으니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생각을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끊어질 때가 있다면 보통 사람들은 그때 어색해서 죽어요. 어색한 거 아시겠어요? 그 순간을 못 견디는 거예요. 분별심은 대화가 분별심은 언어로 살아요. 언어는 뭐예요? 생각이 언어예요. 생각 언어로 생각하잖아요. 계속 생각이 돌아가고 있어요. 자동으로. 근데 생각이 딱 끊어지면 이 돌아가는 것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분별심인 에고는 그때 기급을 해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 에고가 죽어요. 대화가 끊어져서 생각하지 않는데 또렷이 깨어있는데 차를 마시면서 깨어있는데 대화를 안 하고 있는 상황. 그 시간이 길어지면 에고는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에고는 기급을 해가지고 말을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애들이 데이트 한다가도 대화가 끊어지면 끝내가지고 카톡으로 대화한다는 거예요. 지하철 타보면 지하철 타는 10분, 20분, 30분 그 시간에 오롯이 깨어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에고가 가만두질 않아요. 우리들은 에고에 지금 노예예요. 에고 시키는 대로 자동적으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뉴스 보든지 뭐 검색하든지 게임하든지 보세요. 지하철 타보세요. 100% 그러고 있어요. 하여튼 뭘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으로 오롯이 못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미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은 차 마시다가 대화가 끊어졌을 때가 찬성이에요. 그 시간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본질이 이제 우리는 이제 적어도 본질을 깨달은 사람끼리 차를 마시니까 그때는 서로 간에 하나가 되어서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이거 하나가 딱 깨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같이 가지면 굉장합니다. 힘이. 그래서 일본인들이 다도를 했다는 거예요. 참선을 하기 위해서 차를 마셨다. 그것을 정형화시킨 게 다도다. 다도의 목적은 참선이다. 이게 다도 교과서의 1장 1절이에요. 다도의 목적은 참선이다. 어떻게 해서 다도가 참선인가? 차를 마시다가 차를 마시는 도중에는 깨어있잖아요. 깨어서 뭔가에 이렇게 깨어있잖아요. 깨어있는데 대화는 끊어졌어. 생각이 끊어진 상태. 깨어있는데 생각이 그러면 끊어져 있어요. 그 상태. 그 상태가 부처가 나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오로지 한 분 부처가 눈앞에서 딱 이렇게. 그 부처를 아미타불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러면 죽어가지고 극락에 가서 아미타불을 만난다? 그거를 미리 여기서 만난다. 그 맛이 정말 끝내주거든요. 열반이거든요. 열반. 생각이 끊어져 있고 그리고 혼자 있으면 또 이게 흩어지기 쉬운데 공부하는 사람끼리 딱 있으면 환불이 안 깨거든요.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딱 깨어있고 생각이 없으면 나가 없어져요. 여러분. 나도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나는 생각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생각하는 나예요. 생각이 없으면 그 나도 사라져요. 근데 진짜 나는 깨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영역선성한 그 시간을 함께 가지는 거예요. 이게 참 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이제 가지는 것이 소중하다. 그래서 자연적인 깨어남이 일어나도록 허용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다도나 이를 통해서 본질이 깨어남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요. 그리고 요런 실제로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잘 안 되니까 깨어난 사람하고 같이 차를 마시면 자동적으로 같이 깨어난 시간 같이 가진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도를 가지고 수행을 했다.
이해되죠? 활 속에도 분도라 그러거든. 활도 쏠 때, 활도 처음 쏠 때는 생각이 개입을 해요. 그럼 잘 안 맞아요. 근데 이거를 자꾸 하다 하다 보면 생각이 끊어진 상태에서 나의 본성이 저절로 툭! 그래서 집중하는. 모든 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도가. 글씨도 마찬가지고. 기본형을 배워서 반복하는 과정에 생각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질 때 부처가 출현하는 거예요. 그때 도가 이제 이루어진다. 그런 원리가 영생에 드립니다. 2009년에 이 책은 이 책이 나왔는데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 The End of Your World 당신 세계의 것 당신 세계란 건 뭐냐면 지금까지 에고의 세계 에고의 세계는 분별 세계, 상대 세계 이 고통의 세계, 갈등의 세계예요. 그것이 끝난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본질이 깨어나면 당신 세계의 것 깨달음에 시작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목으로 한 거예요. 불교식으로 번역한다면 전도몽상의 것 그리고 부제가 영적 여정의 굴곡을 지혜롭게 넘어가기를 수반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적 여정의 굴곡 여러분 영적 여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 공부를 영성 공부를 하다 보면 한번 이렇게 도노, 이걸 도노라고 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다가도 기도할 때도 한번 생각이 끊어지면서 아주 맑은 상태 우리 영혼 정신이 아주 맑은 상태로 경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런 맑은 상태의 경험을 했으면 문제는 카메라가 자동적으로 찰칵하듯이 그 경험은 순간이고 곧 이어서 다시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푸른 하늘을 봐도 금방 먹구름이 다시 뜨는 거예요. 한정원 스님의 시 님의 침묵처럼 기나긴 여름 장마 끝에 먹장구름 사이로 잠시 조각 푸른 하늘이 조각으로 탁 드러났을 때 누구의 얼굴이면 그러잖아요. 본질의 얼굴이라고요. 누구의 얼굴입니까? 근데 문제는 살짝 드러나도 잠시 봤는데 다시 구름이 덮여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그만큼 우리들의 구름의 습관이 세다 이래요. 그 사이로 잠시 푸른 하늘을 봐도 본질을 잠깐 체험을 해도 곧 이어서 다시 구름이 덮인다. 그러면 여러분 본질을 봤을 때 되게 기분 좋거든요. 항상 구름 밑에는 우울하고 어둡고 짜증나고 그러다가 답답하고 하다가 한번 확 깨면 마음이 툭 터지면서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아. 그런데 곧 이어서 다시 구름에 덮여버려.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조증이 되고 본질에 대한 체험이 조증이 되고 이어서 닫아지면 찾았어 그러나 잃어버렸어라 돼요. 잃어버렸을 때 상실감 엄청 커요. 어떻게 해서 내가 잡은 본질인데 보자마자 곧 이걸 다시 잃어버리니까 찾았어 그러나 잃어버렸어 할 때는 조증 다음에 오는 우울증이에요. 그래서 수행자의 우울증이 있어요. 그래서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조증이 높으면 세면 셀수록 우울증은 깊어요. 산이 높을수록 계곡이 깊어요. 그래서 이 계곡 이거를 몇 번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이에 도노하고 도노 돈수 해서 점수하는 기간 동안에 이런 과정을 누구나 거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불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공부하면 이겨내기 어려워요. 사실은 가끔 있지만 저러다가 이상한 사람 되는 사람 많아요. 어떻게 이상하게 되는가? 에헴 하고 내가 한 소식 했는데 나를 따라라 하고 무슨 사자 있죠 사자.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사회적이 되는 게 아니고 잠깐 체험을 했는데 잃어버리고 여기에 도취되면 사태가 되는 거예요. 사회비가 무슨 말이에요? 비슷한데 아니다는 뜻이에요. 사, 비슷한데 비슷할 사자, 비슷한데 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권해드리면서 혹시라도 마음하실 분은 혼자 하면 이상하게 됩니다. 왜냐면 자기 식으로 다시 생각하니까 혼자 하면 이게 다시 어긋나요. 그리고 유유상종이라고 여기서 욕심을 내면 그 욕심을 이용하는 사이비한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여러분이 정통을 의사가 그러니까 환자가 의사 고를 때 사이비 의사 많잖아요. 실제로 사이비 의사한테 걸려든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환자가 의사 고를 때는 정통파 의사를 골라야 한다. 정말 이해되세요? 그것처럼 그거 고르는 건 여러분의 책임인데 이렇게 해서 기왕이면 기독교인이면 정통파 기독교 개신교 가톨릭 할 것 없이 불교도면 정통파 불교 명상을 하시려면 정통파 명상가 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지 이런 영적인 굴복을 잘 이겨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좋은 기운이 있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스승도 있고 도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영적 여정의 굴복을 지혜롭게 넘어가기라는 이 책을 발견을 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제가 지금 말로 다 설명한 거예요. 우리 말로 다 설명해서 읽어보시면 다 이해하실 만한 내용이고 이제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아서 질의응답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내용은 읽어보시면 돼요. 충분히 제가 다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질문. 두뇌에서 나왔죠. 네. 그 두뇌가 주는 그 생각도 없어지고 내가 의식한다는 것 자체도 전혀 의식한 게 없어지나 그게 지금 여러분께서 어떤 질문이 나와도 저는 질문의 내용이 어떻게 나올 줄 알아요. 하도 많이 받아봐가지고 그래서 어떤 질문이라도 여러분이 하시는 질문은 모든 질문은 카테고리 미스테이크에서 나와요. 지금 진정에서 제가 본질 했죠. 그리고 본질이란 말을 여러분이 알아듣게 하려고 할 수 없이 소통하는 언어를 쓰다 보니까 의식이란 말을 썼어요. 금방 여러분께서는 본질인 의식을 현상의 의식으로 지금 잡아버린 거예요.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는 제가 본질이라고 하고 의식이라고 하고 혹은 자성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성령이라고 저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은 본질을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현상 안에서 잡아버려요. 그 지금 바로 머리에서 나오는 게 의식 아닙니까? 머리에서 나오는 그 의식하고 제가 지금 말하는 의식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에서 나오는 의식은 여러분 머리에서 나오는 의식은 변하지 않나요? 생각이라고요. 딴 게 아니라 머리에서 나오는 의식은 생각이라고요. 그런데 생각 안 하면 죽었냐 이거예요. 생각 안 할 때 죽었냐 이거예요. 깨어있잖아요. 이 깨어있는 것은 안 변한다고요. 지금 안 변한 걸 증명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라는 것은 본질과 현상에서 지금 본질이 뭔지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본질을 모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현상 안에서 본질을 위치시켜 가지고 본질을 현상 안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서 뇌에서 의식이 나오니까 내가 죽으면 의식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 생각 안 할 때 선생님이 누구세요? 죽었어요? 생각 안 할 때 살아있는, 살아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혹시라도 맑게 알아듣는 사람이, 인연인 사람이 있을까봐 서구인들은 용감하게 의외의 미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라고 번역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는 두뇌가 네. 잠시 쉬는 상태 아닌가요? 아니, 그 죽었냐고. 생각을 안 한다고 죽은 건 아니고요. 그렇죠. 지금 보세요, 여러분. 손 들려요? 손 듣는 게 뭐예요? 소리 들으려고 할 때 내가 노력을 하나요? 노력을 하나요? 보세요. 들린다. 어떻게 더 진실에 가까운 걸 생각해 보세요. 나는 소리를 듣는다 한 어느 체계가 더 진실인가요? 아니면 들린다 소리 이게 더 가까워요, 진실에. 선생님, 들린다. 그죠? 놀랍잖아요. 실제로는 들린다 소리인데 우리들은 꼭 나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나가 탄생하는 거예요. 언어 때문에 에고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을 나를 나라고 하는 것이 개입이 되어가지고 막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나가 탄생했다고. 그런데 실제로는 없다고요. 비가 주가 되어가지고 비가 내린다가 맞습니까? 내린다 물방울이 맞습니다. 내린다 물방울이잖아요. 거기에 비라고 하는 주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것은 현상을 언어화하면 꼭 나가 주가 꼭 개입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에 없는 주어를 우리는 만들어서 있다고 세뇌당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할 때 생각이 개입하는 거예요. 생각이. 나라고 하는 것이 생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의식도 뇌에서 일어나는데 뇌가 없으면 의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나가 일으키는 질문이에요. 훌륭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한테는 그것이 카테고리 미스테이크입니다. 라고 말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선생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뇌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뇌는 워낙 중요하니까 워낙 뇌는 중요하니까 뇌가 없으면 죽지요. 그렇지만 손 하나, 팔 하나, 어디 신체 일부가 없어졌다고 죽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감각기관이 없을 때 이것을 지금 소리 듣는 것이 손상을 입느냐는 거예요. 소리 듣는 것이 손상을 입느냐. 다른 말로 하면 이 장님이 여러분 장님이 눈이 감각기관이 손상되면 못 보지요. 근데 보던 이것이 눈이 없다고 해서 작동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지팡이가 눈이 되어서 다 나름대로 작동을 하고 있어서 감각기관은 훼손되어도 작동하는 주체는 훼손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의식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업시간에 제가 의식이라고 부르면 십중팔구 생각하는 의식으로 이걸 잡아버려요.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생각하지 않을 때 선생님은 누구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대문든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가? 생각하지 않아도 살아있잖아요. 그때 나는 뭐지요?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선생님 생각하는 의식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 선생님이 말한 그 의식은 없잖아요. 그 의식은 가짜야. 그거 말고. 근데 죽었냐? 생각하지 않았는데 죽었냐? 그게 뭐냐는 거죠.
생각하지 않을 때 살아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나중에 확인하고 나면, 아,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는 의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구나 하고 알아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스러운 게, 지금 질문 잘하셨어요. 항상 이런 마음 공부에서는 부처님 이러셨어요. 내가 45년간 팔만대장경을 실세 없이 설법을 했다. 팔만대장경을. 그런데 한 말도 내가, 한 글자도 내가 설한 바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 말을, 당신은 본질에 대해서 말했는데 사람들이 현상으로 잡으니까 그걸 다시 싹 다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야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본질조차도 현상에서 삽니다.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많은 실세 없는 설법을 했지만 실제로는 한 말도 한 적이 없다. 내 말에 속지 마라. 지금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석재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수많은 중생을 속였다. 이 죄로 내가 지옥 갈 거다. 부처님, 석재 스님 돌아가시면서 이 말은 뭐예요? 본질은 말을 할 수 없는 것을, 언어로 표현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없이 설법을 하다 보니까 책도 쓰고 온갖 설법을 해서 이것이 중생들을 속인 거다. 중생들은 나는 본질을 보라고 했는데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는데 중생들은 달을 못 보고 손가락만 보잖아요. 본질을 보라 그러는데 현상을 보자.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한다 이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가지고 내가 괜히 말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으니까 그걸 붙잡아가지고 사람들이 본질을 못 깨달으니까 내가 수많은 사람을 깨닫지 못하게 한 죄가 깊어서 난 그 죄로 지옥 간다 하고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이 생전에 했던 모든 말을 한번 싹 부정을, 남을 위해서 속지 말라고 한번 이렇게 부정을 한 거예요. 진짜 양심 있는 사람이란 소리예요. 근데 이거를 기독교인들은 그 봐라, 한국 불교대표 승교수님 지금 어디 가 있냐, 지옥가 있다, 스스로 지옥가 있다고 하잖냐 하고 지금 유튜브에서 엄청 떠드는 거예요. 얼마나 수준이 낮아요. 지금 제 말이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모든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일으키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번 자기를 부정한 거예요. 내 말을 속지 말라고. 부처님도 난 한 말도 말한 적 없으니까 내 말을 속지 말라. 근데 그걸 가지고 지옥 같다고 하니까 참 재미있는 세상이죠. 그만큼 우리들은 현상계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거꾸로 제가 드릴 테니까 뇌에서 의식이 일어나는데 내가 죽으면 의심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그럼 본질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그게 수많은 과학자들이란 소리예요. 지금 그 질문을 많은 과학자들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하는 것이 뭐냐. 그 말하는 것이 뭐냐. 그걸 깨달아봐야. 못 깨달으면 끝내 내가 죽으면 의식은 사라집니다. 라고 스스로 믿을 수밖에 없는 과학자의 한계예요. 근데 이 세상은 과학자도 있지만 영성이 깨어난 사람, 깨달은 사람들이 또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생생하게 증언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그 깨어있는 부처님의 본질이 지금 나의 본질하고 같다. 이렇게 있고 이거 하나가 천상천하에 유일하게 이거 하나만이 실제고 나머지는 이 안에서 인연따라 일어나는 그림자들이 수많은 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의 선택이죠. 과학자처럼, 지금도 논쟁하고 있잖아요. 과학자처럼 의식은 뇌에서 나오니까 내가 죽으면 의식도 사라져서 이 모든 것은 현상뿐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하고 과학적으로 믿든지.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과학자들이 다 괴로워해요. 과학자들이 다 번뇌망상에 시달려.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도 암에 걸려졌고. 모든 과학자들이 다 고뇌하고 있어요. 제 말 맞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고뇌를, 번뇌망상을 해결하느냐, 안 하느냐에 초점이 가 있지. 지금 이게 지금 의식이 어떻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그게 있지 않다고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편안해지는가가 초점이 가요. 왜 내 마음이 편치 못하느냐, 분별해서. 생각으로.
생각으로 내 사이에 분별해서 좋다 나쁘다 하는 순간 좋은 것은 욕망하고 나쁜 것은 미워하고 그러면 욕망하는 것은 취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미워하는 것은 안 보고 싶고 없애고 싶고 그런데 욕망하지만 가서 지느냐는 거죠. 또 시어머니 거 보기 싫다고 안 본다 해서 안 받치느냐는 거죠. 그럼 욕망하는 데도 마음대로 안 되지 미워하는 데도 없애줘도 없지 그러니까 몇 사이 갈등이잖아요.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그 갈등이 지금 분별심에서 나왔다 선악과에서 나왔다 그러면 선악과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 생각이 멈추면 본질이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이걸 깨닫고 보니까 딴 게 아니고 딴 게 아니고 멀쩡하게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이것이라고 할 수 없이 그냥 의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노골적으로 말하면 다섯 명이 전부 다 영성가들은 다 본질을 뜯어 보니까 이건 의식이다 하고 말을 했는데 고마운 일이에요. 동양에서 이렇게 말 안 해요. 아무도 말 안 해요. 어떻게 말하는가? 여러분 깨닫고 보니까 이게 똥막대기다 이런 거예요. 삼서근이다. 더럽게 잔나무다. 알아듣기 어렵잖아요. 다 뜻이 있어요. 뜻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서양의 영성가를 배우는 이유는 이분들이 너무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똑같은 체험을 하고 동양에서 말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끝까지 말을 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같은 현대인들한테는 엄청난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하신 그런 질문은 좋은 질문이니까 스스로 한번 탐구해 보세요. 거기에 대한 질문은 다른 사람은 답을 못 해줘요. 본인이 한번 체험을 해보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